광주 당구가 빈집을 철거해서 텃밭과 주차장을 조성하는 빈집 철거 사업을 진행합니다. 광주 당구는 지난 12일 사업비 6억 5천만 원을 투입해서 빈집 31곳을 철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는 6월부터 서동과 구동, 월산동을 비롯한 구도심 11곳에 대한 정비가 시작되고 당구는 오는 9월까지 폐기물 등을 처리한 뒤에 해당 공간에 텃밭과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